절기상 경칩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최근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 들면서 반가운 봄꽃도 곳곳에 피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서 산불 및 건강 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학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이 지나고 3월과 함께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채보상공원에는 벌써 아름다운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봄 기운은 더욱 짙어지며 봄꽃이 하나둘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절기 경칩입니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도 두꺼비 이동이 시작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봄의 세 번째 절기답게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로 온화하게 시작했고요. 수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모두 영상권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2023년 봄꽃 개화 예측지도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봄꽃은 3월 27일 개나리를 시작으로 진달래와 벚꽃 순으로 개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은 반갑지만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대구에는 지난 22일 발효된 건조주의보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며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단계도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상대 습도는 더 낮아져서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경 비가 예상되고 있지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기온은 오름세 이어가겠고요. 당분간 건조한 날씨 속 불조심과 함께 일교차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유학영이었습니다.